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을 챙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중년이구나 깨닫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합니다. 최고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운동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상을 입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지불식간에 반복할 수도 있는 흔하디 흔한 그 나쁜 운동 습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글쎄 저도 이런 운동 습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아팠나 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몸만 가지고 효과도 반감되는 나쁜 운동 습관.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이 전부라 생각한다. 제일 부담 없고 하기 쉬운 운동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혈압 낮춰줘, 혈당 낮춰줘, 혈액순환 좋게 만들어주고 심장과 폐도 튼튼하게 해주는 등 유산소 운동의 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유산소 운동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남성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꼿꼿한 몸, 균형 잡히고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는데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뺀 체중이 쉽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몸의 근육이 늘어나면 신진대사가 빨라져서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살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몸만 가지고 효과도 반감되는 나쁜 운동 습관. 두 번째,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워밍업, 말 그대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 전에 가벼운 몸풀기와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온도를 높이는 준비 운동입니다. 미국 스포츠 의과대학에서는 워밍업을 고속도로의 진입차선에 비유합니다. 진입차선은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분히 필요한 속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곳이죠. 워밍업도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근육과 관절 그리고 심장이 준비할 여유를 주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옷 갈아입자마자 준비 운동도 없이 급한 마음에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리고 신발 신고 집을 나서자마자 발목이나 무릎 관절도 풀지 않은 채 양 세게 치 달리는 분들이 계신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10분 내외에 워밍업으로 체온을 높인 다음에 본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연말에 오랜만에 줄넘기를 하면서 준비 운동 없이 했다가 아킬레스 건염에 걸려 두 달 넘게 고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준비 운동 꼭 하시자고요. 다치려고 하면 별것도 아닌 일로 다치게 됩니다. 몸만 가지고 효과도 반감되는 나쁜 운동 습관. 세 번째, 정적인 스트레칭을 워밍업의 전부라 여긴다. 준비 운동으로 정적인 스트레칭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적인 스트레칭이란 특정 자세를 취해서 움직임이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근육만 쭉쭉 눌리는 스트레칭입니다. 뭐 이렇게 몇 번 하고 이렇게 몇 번 하고 이런 스트레칭이죠. 본 운동을 하기 전 워밍업으로 정적인 스트레칭이 아니라 동적인 스트레칭이 더 적합합니다. 동적인 스트레칭은 몸을 움직이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인데 쉽게 목, 어깨, 고관절과 같은 부분을 사방으로 움직여주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국민체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워밍업에 좋죠. 정적인 스트레칭은 본 운동을 마친 이후에 마무리 운동에 좋습니다. 몸만 가지고 효과도 반감되는 나쁜 운동 습관. 네 번째, 유산소 운동 다음에 근력 운동하기. 몸풀기를 할 겸 러닝머신에 올라 걷거나 뛰는 것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20, 30분을 걷거나 뛰어서 땀에 젖은 몸으로 러닝머신을 내려와 근력 운동을 하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좋은지 헷갈려들 하십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게 될 때 대체로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은 올라가 있고 근력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이미 많이 고갈시켰기 때문에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방 대사율을 쭉 올려 지방 연소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율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땀에 젖은 몸으로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구들 만지고 눕고 기대고 하는 것도 별로 위생상으로도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몸만 가지고 효과도 반감되는 나쁜 운동 습관 다섯 번째, 더 무겁게 더 많이 하는 게 좋은 줄로만 안다. 근육이 보기 좋게 각 잡힌 사람들이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야 나는 언제쯤 저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볼 수 있으려나 아득하기만 합니다. 뭐 정말 그런 날이 오긴 할까요? 그 부러운 마음에 평상시와 달리 무게 좀 늘렸다가 고생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휴,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근력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근육 빨리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더 무겁게 더 많은 횟수를 드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력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하긴 어떤 운동치고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 운동이 있으려고요. 자세에 신경 쓰지 않고 욕심만 부리면 다칠 위험도 크고 근육이 보기 흉하게 짝짝이로 될 수도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 딱 맞아야 몸이 멋있지 않습니까? 기껏 근육을 만들었는데 오른쪽 왼쪽이 삐뚤빼뚤 서로 틀려보세요. 그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무거운 것을 들지 않고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 자세로 천천히 하시면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말이죠. 운동을 하게 되면 아유 사람이 또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칙을 무시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무리를 하는 과욕을 부리게 됩니다. 늘 과욕은 화를 부르죠. 그래서 몸이 되레 망치기도 하고 효과도 반감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 챙기자며 시작한 운동을 할 때 혹시라도 초심 잃지 않고 나쁜 운동 습관을 들이진 않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